우리는 오랜 개발 시대를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 재생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생을 잘 이해하고 또 잘 하기 위해서는 이 개발 시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서 최근까지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개발 시대는 아주 숨가쁘게 지나왔죠. 개발 시대에 우리는 신개발을 했습니다. 신도시를 만들고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공업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또 재개발도 했습니다. 도심 재개발, 주택 재개발, 또 재건축까지.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을 도시규모로 키워서 했던 뉴타운 사업까지. 이것이 우리들의 개발 시대였습니다. 개발 시대의 대한민국과 서울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1950년대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되지 않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이었던 1970년대 대한민국의 가장 간절했던 꿈은 수출 100억 불,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였습니다. 그 간절했던 꿈을 마침내 1980년대에 달성했고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는 지금 만 불, 2만 불, 3만 불 시대 세계의 선진국의 대열에 우뚝 솟았죠. 서울의 인구도 1950년대 당시에는 불과 157만 명, 그런데 80년대에 500만, 90년대에 1000만 도시로 인구가 급속히, 도시가 급속히 팽창했죠. 오죽하면 서양학자들이 폭발하듯 성장했다라고까지 표현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개발시대였습니다. 서울의 행정구역도 당초에는 조선시대 한양도성 안에 불과했던 작은 도시가 일제강점기에 점점 행정구역이 확대되었고 마침내 1963년에는 지금의 강남 지역이 서울에 편입됩니다. 이 지역이 서울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경기도 광주군 언남면 압구정리 청담리 신사리였어요. 시골이었죠. 1978년에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그 앞에서는 소가 쟁기를 끌고 밭을 갈던 논밭이었습니다. 이랬던 서울이 이렇게 번화한 강남으로 이랬던 강남이 이렇게 번화한 시가지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년, 40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전벽해였죠. 구반포 아파트입니다. 그 가수 윤수일 씨가 불렀던 그 아파트 노래의 주인공이죠. 별빛이 흐르는 다리, 그 다리는 바로 당시 제3한강교로 불렸던 한남대교였죠. 그 다리를 건너서 한강변의 갈대숲을 지나서 만났던 구반포 아파트, 우리 60년대, 70년대의 신개발의 좋은 예입니다. 황학동 벼룩시장 자리는 지금은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바뀌었죠. 이 도시 재개발의 한 예입니다. 또 잠실의 주택공사가 지었던 1, 2, 3, 4단지 주공아파트는 5층 용적률이 100%도 안 되었던 이 저층 점일 아파트가 재건축되어서 지금은 30층에 용적률 300% 이렇게 고층 고밀 아파트로 바뀌었죠. 그리고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이 처음 서울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던 뉴타운의 한 예죠. 왕십리 뉴타운입니다. 그렇지만 생각처럼 이런 뉴타운 사업이 다 되지를 않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이런 상황에서 2013년에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은 개발시대에서 재생시대로 넘어오게 된 거죠. 재생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씁니다. 하나는 물건의 재생, 또 하나는 생명의 재생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물건들을 아껴 쓰는 것, reduce죠. 또 재사용하고, 또 재활용하고, 또 새활용하듯이 우리가 물건들을 오래오래 재생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이 재생의 끝판왕이라고 생각되는 아주 재미있는 동화가 있죠. 요셉의 작고 낡은 오버코트가 심스테벡이라는 사람이 쓴 동화인데
이 동화의 주인공 요셉 아저씨는 낡은 오버코트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살렸습니다. 긴 오버코트를 잘라서 자켓으로 만들고 다시 또 소매를 잘라서 조끼를 만들고 또 머플러를 만들고 넥타이를 만들고 나중에는 이 작은 헝겊들을 모아가지고 단추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추가 툭 떨어져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죠. 이쯤이면 요셉 아저씨의 재생이 끝날 법도 한데 그때부터 요셉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들을 동화로, 이야기로, 책으로 쓰죠. 정말 끝없이 반복되는 이 재생을 잘 보여주는 좋은 동화입니다. 재생은 물건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몸을 고쳐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재생이고 또 우리 죽을 목숨을 다시 살려내는 것도 재생이죠. 우리의 건강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것도 재생입니다. 개발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도시를 물건처럼 보고 물건처럼 만들었습니다. 빨리빨리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중앙집권 방식으로 국가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 지방은 아무 소리 않고 따랐죠. 그리고 마치 자동차를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하듯이 도시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는 부서, 택지를 확보하는 부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부서 이런 식으로 분업 방식으로 만들었죠. 또 한 채 한 채 집을 짓기에는 너무 바쁘니까 한꺼번에 단지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공업 단지. 또 하나 개발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국가 정책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성장 거점 정책입니다. 클놈을 키워주겠다. 국토를 골고루 모두 다 함께 키우겠다가 아니라 대도시를 또는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게 바로 성장 거점 전략입니다. 이 성장 거점 전략은 국가의 전략이기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과거에 한 집안에 보통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섯, 여섯, 일곱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전부 공부를 시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맏아들 집중적으로 키웠죠.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누나가 공장에서 또 여동생은 식모살이를 하면서 오빠의 뒷바라지를 했죠. 이것이 바로 성장 거점 전략입니다.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개발 시대에 우리가 취했던 전략으로 분명 대한민국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도시화를 이루었죠. 그렇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성과 못지않게 또 많은 문제들을 우리들에게 물려줬죠. 불균형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그래서 재생시대 우리는 개발시대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재생에 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더는 도시를 물건으로 보지 말고 생명체로 보자. 그리고 서울 따로, 부산 따로, 인천 따로 개개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국토가 한 몸으로 이어져 있는 한 몸 생명으로 보자. 그렇게 보고 생명을 살리듯이 내 몸부터 우리 마을, 우리 도시, 그리고 지방, 국토까지 다시 살려보자. 개발시대에 우리가 취했던 빨리빨리 한꺼번에 그리고 우선 당장의 성과만 추구할 게 아니라 차근차근 천천히 그리고 오래오래 지속 가능하도록 재생시대를 살아가자. 생명체와 같은 우리들의 도시 또 우리들의 삶터를 과연 어떻게 되살릴 수 있겠는가? 조금은 막연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만 생명체 도시를 또는 삶터를 지혜롭게 되살리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알려준 분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꾸리찌바시에 시장을 무려 3번 역임을 했던 이 자이멜 레르네르 전 시장은 도시 문제를 푸는 세 가지 비법을 첫째는 도시 침술, 그리고 둘째는 공동 책임의 방정식, 그리고 셋째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도시 침술은 도시 수술에 이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배를 가르고 장기를 드러내고 새로운 장기로 갈아끼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수술 방식 말고도 적은 비용으로 작은 변화를 줘서 도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바로 도시 침술이죠. 그리고 도시 문제를 풀 때에는 시민들이 우리 모두가 다 이 도시 문제에 공동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또 강조를 하죠.
자임의 시장은 꾸리찌바시에서 이런 생각으로 정말 많은 도시 문제를 지혜롭게 풀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BRT죠. 간선 급행버스를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이 바로 꾸리찌바시입니다. 1974년입니다. 이 BRT는 땅 위 지하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땅 속에 다니는 지하철은 물론 가장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입니다만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죠. 서울과 수도권의 수많은 이 도시철도 지하철이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지만 몇 개의 노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철도가 이러하다면 우리 지방에 있는 도시들의 지하철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자임의 시장은 돈이 엄청 드는 지하철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지하철에 못지않는 성능을 발휘하는 대중교통을 고민해서 만든 게 바로 BRT죠. 버스들이 막히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전용 차로를 만들고 그리고 버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버스를 두 대, 세 대 연결합니다. 굴절버스.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정류장은 지하철 승강장처럼 만듭니다. 이 정류장에 들어갈 때 카드 체크를 요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튜브 정류장 안에서 쾌적하게 기다렸다가 버스가 오면 신속하게 내리고 탑니다. 공회전 시간이 주니까 대기오염도 줄이는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죠. 이러한 BRT는 지하철 공사비의 20분의 1, 50분의 1 더 줄이면 100분의 1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훨씬 돈을 덜 들이는 이 도시문제 해법이 바로 BRT였죠. 또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는 등대 모양의 지혜의 등대라 불리는 작은 도서관을 지어줍니다. 가난한 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죠. 버려진 폐광산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습니다. 꾸리찌바시가 공동 책임의 방정식을 아주 지혜롭게 적용해서 풀었던 도시 문제가 바로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꾸리찌바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린이들은 집에서 일주일 내내 쓰레기를 분리해놓고 주말에 트럭이 오면 분리된 쓰레기를 갖다 줍니다. 그 수거하는 트럭에서는 쓰레기를 받고 그만큼의 양에 비례해서 싱싱한 과일 또는 버스 토큰을 어린이들에게 주었죠. 이 어린이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는 신나는 놀이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도시 문제를 우리가 지혜롭게 비용을 덜 들이고 풀 수 있는 거죠.